정 PD가 미국으로 온 사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네, 많이 있었죠. 뭐 처음에는 나름 뭐 열심히 본인이 그 기사 쓰듯이 대본도 써오고 해서 대본에 이어서 이제 방송을 주로 했었고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취재도 되게 잘 됐었고 크로스 체크도 잘 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자기가 이 대본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박대웅 기자를 제가 영입을 했고 그것도 힘들다고 해갖고 심혁 기자도 영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영입을 한 거예요. 외부 기자들도 영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 강진구 기자가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뭐 허재현이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들이 PPT를 가지고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막 또 언쟁도 있기 시작을 했었고 항의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전만 하더라도 과천에서 이제 다니셨거든요. 강진구 기자가 거의 매일 출퇴근을 버스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형지원팀에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강진구 기자가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뭐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택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차라리 차를 사드리자고 제가 그때 차 얘기는 처음 한 거예요. 자기한테 법인 차량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 법인카드 해주기로 했던 거 왜 안 해주느냐. 그거 없어서 내가 불편하다 취재하는데 정 PD가 나보다 더 봉급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진구 기자님 200만 원 넘게 쓰셨죠? 한 푼도 10원 한 잔 안 틀리고 다 지급해드렸어요.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다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 카드 썼다고요. 차를 사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사준다는 얘기는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아니 피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도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인가? 강진구는 자신이 회사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스스로가 열린 공감 TV를 성공시킨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바랐다. 회사의 대표보다 더 말이다. 그 1억 5천 그 급여가 타당합니까? 고생하는 그 모든 그 직원들의 그걸 감안했을 때 정 대표 급여가 1억 5천이 타당하냐고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1억 받습니다. 저보다 1.5배 더 일해요? 강진구 기자가 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걸 아세요? 모르시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편 최영민은 회사 경영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인 듯했다. 음란 사이트 노출 방송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최영민은 정 PD를 이 사진이 모두 모인 공식 채팅방에서 인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하루 이틀 시끄럽고 말 일입니다 라고 아무 일도 아니다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면박을 많이 줬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영민과 정 PD의 갈등은 심해졌다. 정 PD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영민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정 PD는 박대웅 기자에게 최영민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대웅 기자한테 최영민이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인신공격을 하니까 최영민과 이제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식의 제가 이제 장문에 글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박대웅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사들과 함께 잘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러면 내 조건을 제시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는 그 조건으로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어요.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일단은 무례하게 행동한 거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사과해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최영민 두 명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 주식을 회사에 반납한다라는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약속을 해라.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정 PD는 박대웅 기자의 말을 듣고
그가 사회이사로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일단 박도영 기자가 좀 과묵한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말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이제 뭐 사회이사로 현재 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박도영 이사가 그래도 사회이사니까 사내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시민포탈에 대한 설명에도 직접 듣고 본인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눈으로 직접 현장을 봤으니까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나 다음 날 정 PD가 최영민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왔다. 박대용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PD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 PD의 주식 반납까지 하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건 저한테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꾸로 대표이사의 자진 사임. 네. 그다음에 주식 반납이었었어요. 제가 거부했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B 핑계를 대서 잠입.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임 통보였다. 진짜 너무 막가자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했죠. 나를 제거하려고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알고니까 네.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은 자신들만의 이사회를 열어 정 PD를 해임시켰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대표의 승인이 없는 불법이었고 그들은 허락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거는 녹취 네. 파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다 들어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회임한다면서 보내주신 최종 이사회 통지 내용에 보면 6월 2일 화상회의에서 최영민 이사를 내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이사는 최영민 감독으로 하세요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 6월 2일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 현재 이사회를 정식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정식 이사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있다고 얘기하겠냐고 당신 입으로 얘기한 거야 당신 입으로 그걸 내가 녹취 파일이 없는 걸 내가 당신 입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겠어? 어따 대고 지금 탐사보도 기자 문호라고 그래. 미국에서 불법 녹취를 한 박대웅은 설상가상으로 유튜브 계정을 넘기지 않으면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근데 정작 저를 해임했던 사유는 그 내용은 싹 빼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 PD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사들은 시민포털 사업을 그만두기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글에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 PD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진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급여도 중지되었다. 강진구는 직원들과 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 회계 자문도 다 받았으며 주식으로 극한 대결을 만들면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 PD 혼자 미국에서 이사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시민포털 기금을 이렇게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정 PD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금을 안전하게 법인 계좌로 옮겨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4시에 방문하라던 은행은 문을 닫아버렸고 기금 관리인이 모두 돈을 인출해가버린 후였다. 너무 황당했죠. 5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4시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권혁 기자가 거기서 이제 다른 지점을 다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황 대표님한테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겨우겨우 권혁 기자가 연락을 해서 다른 지점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점으로 간 거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가갖고 딱 물어보니까 이미 임마리 씨가 자기 개인 계좌 돈을 다 빼돌린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바로 사기당했구나. LA에 오시고 또 미국에 오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도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좀 저도 좀 도움이 될까요? 권혁 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바깥에 나왔죠. 권혁 기자 통화하면서 저녁 기자 전화 안 받아요. 계속 나왔는데 권혁 기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못 하겠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해서 그때는 제가 순간 또 권혁 기자도 의심을 했죠.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바깥에 그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그냥 터썩 주저앉았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권혁 기자 전화가 온 거죠. 아 그때 막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죠 뭐. 이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법인 설립을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돈으로 받는 거 위험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하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그러면 법인 설립을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LA로 빨리 가자. 그래서 LA로 가서 법인을 만들었던 LA로 가면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생각해서 또 LA까지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천수 PD도 물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자칭 CF라고 불리는 이혁진 씨 부부한테 돈을 다 뺏겼고 그 돈이 또 한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그 돈을 횡령했다고까지 뭐 몰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의 18시간. 그 어떤 인생에서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권혁 기자는 옆에서 계속 좀 잠은 자더라고요. 18시간 동안 꼬박 샜습니다. 한숨도 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지만 정 PD가 기내에 있어 아무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시각 시민언론 더 탐사 측은 정 PD에 대한 마타도어 방송을 두 편이나 내보냈다. 정 PD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에는 이미 정 PD는 인간 쓰레기로 매도되고 있었다.